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무당엄마, 목사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당엄마 목사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도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가짜 무당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보았던 어머니의 무속 생활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무당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시는 사람마다 점을 보면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굿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야 이 녀석아, 그래야 돈을 벌지 라는 말로 저를 힐끔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가짜구나. 가짜 무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언젠가는 그만두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짜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 모양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이렇게 다양한 무속인들이 대한민국에는 12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6년의 무속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을 만난 심선미 성도는 무당이던 시절 내 고객의 20%는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엔 점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호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구 중에 상호구는 굿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멀쩡하게 생기고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똑똑한 척 호구가 되어 굿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먹잇감이 걸려들면 점을 보다가도 있는 말 없는 말로 상대방의 심령에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가는 도살장의 소처럼 굿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굿을 하기 위해서는 팀이 결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굿을 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의 사람들이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사, 박수, 장군, 칠성, 선녀 등등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30년 넘게 무당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던 어느 날 한결같이 남루하고 철량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이면 신을 모시는 사람인데 그들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거나 생을 떠난 자녀들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당일을 도와주기 위해 날마다 경명주사로 부적을 수십 장씩 써주고 용돈을 챙겼던 저였지만 저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고 듣게 되니 한순간에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무당신을 섬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와 저는 싸움 아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은 아버지하고도 하게 되었습니다. 말 잘 듣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한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저를 울산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내 안에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며 역사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만나를 얻어먹으려고 갔던 여름 성경학교에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잠잠히 계시다 무당 엄마의 독설과 저주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홀연히 등장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가짜 무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내려오는 것처럼 가끔씩 눈빛이 변하면서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잡신인지는 모르지만 그 괴력의 힘을 이길 자는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변신과 괴력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면 모두들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신과 한판 붙겠다는 각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가 이겼습니다. 얼마 후 아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한참을 고민한 후 어머니는 저를 울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가짜 무당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끈질긴 설득과 외침으로 결국 무당 일을 그만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기로 그만두겠다고 다짐한 그날에 사탄은 자기를 배신한 자에게 가혹한 심벌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심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전부 박살내고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심벌의 여파로 박살났던 우리 가족은 훗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계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도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라는 마지막 고백을 마치시고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해맑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고백했던 어머니의 모습, 평생을 살면서 가장 평화롭고 자유한 얼굴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당들은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이상씩 기도를 합니다. 저희 집에 잠시 놀러왔던 신엄마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무당은 신에게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치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기도를 게을리 하면 심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은 굶어도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한다던 신엄마라는 사람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주님의 영을 붙잡고 저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현영 목사님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까요? 무당의 아들로 신내림을 받았지만 목회자가 된 김현영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또한 많은 공감을 얻게 됩니다. 김현영 목사님 역시 어머니가 무당이었고 본인도 신내림을 받아 고통 속에 살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작두를 타던 무당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짜였는데 이분은 진짜 무당 같아 보입니다. 목사님의 고향은 원래 순창군 남길이었는데 전주로 이사를 와서 모친은 목사님이 6살이 되던 1975년 초 무속인이 되었는데 무속인의 가정이 다 그러하듯 목사님의 가정도 평안할 날이 없이 고통의 연속이었답니다. 김현영 목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안식 없는 생활 중에 저는 기독교인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모친이 어제 어디서 뭘 먹었는지도 알 정도로 신통했기에 감히 무서워서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원협회가 학교에 와서 신약 성경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받았는데 그 성경이 뭔 말인지는 모르나 예수님이라는 분의 능력이 신기하여 야간 학습이 끝나고 하숙집에 들어가 자주 읽었고 읽고 나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는데 서울로 간 이유 중 하나가 서울로 도망가서 교회에 다니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저는 저의 가정에 조상이니 별성선녀니 백마신장이니 하고 들어와 있던 귀신들의 정체를 의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이라면 첫째, 후손의 몸을 장악해 무당, 점쟁이라는 수치를 줄 수는 없다. 둘째, 왔으면 가만히나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라고 결론을 내리고 때를 기다리다 능력이 쌓였다고 생각할 즈음에 대뜸 그것들과 싸우려고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1992년 분노 가운데 집으로 내려와 소위 법당이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 연탄재를 던지고 산신과 용왕 우상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고 신단을 들어 엎으며 귀신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 호기로운 기운은 분노가 식으면서 두려움으로 변했고 그 순간부터 제 몸을 귀신이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쌓였던 상한 감정으로 인해 정신 문제까지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로부터 27살 여름까지 총 9번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심할 때 제 모습은 마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모친이 무당임에도 다른 무당에게 가서 점을 쳐보니 조상 귀신 다섯이 붙었는데 신내림을 받던지 중이 되던지 죽던지 셋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셋 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괴로워하던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고3 때 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앞을 지나가면 누가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병원은 전주의 유명한 큰 병원이었는데 그곳에는 목양실도 있었고 기도실도 있었고 직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996년 마지막 9번째 입원을 했던 여름 저는 기도실에 올라가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있으면 나 좀 만나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은 주님 안에서 강같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후 주님을 영접하고 퇴원하여 교회를 다니며 3개월 정도 마귀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기도를 하면 무당이 쓰는 방울 소리를 울리며 귀신이 다가와 방해했고 사람이 미는 것처럼 밀려 넘어져 제 머리가 터져 피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안식 없는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먹던 정신과 약도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변기에 다 버려버리고 죽으면 죽자는 마음으로 영적 싸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상인의 심령을 회복했고 결혼도 하고 새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며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영적 전쟁과 같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고자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믿음 빼앗기면 그 믿음은 천국행 티켓인데 어느 누구도 다시 주지 않을 그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으므로 주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한때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무당이 되셨던 어머니였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잘 믿겠노라며 회심을 하셨던 그 고백이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무당 시절에 어머니는 늘 두려움에 그늘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만나면 그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환영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